0011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LX 인터내셔널입니다. LX 인터내셔널, 은,는 1953년 설립되었으며, 사업 부문은 자원, 트레이딩 / 신성장, 물류로 구분됨. 자원 부문은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 및 팜농장 운영 사업임. 두 차전지 원료인 니켈 광산에 대한 투자를 검토 중임. 트레이딩 / 신성장 부문은 자원, 소재 및 이트 부품 트레이딩과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 사업인. 물류 부문은 위탁 화물을 국제 운송 주선 및 중개하는 포워딩 사업과 물류센터의 운영 및 내륙 운송의 관리를 대행하는 W&T 사업으로 구성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53년 11월 수출입 전담 회사인 라크이산업 주으로 설립되었으며, LX 그룹의 계열사로 자원 개발, 수출입 사업을 하는 종합 무역상사임. 대시 석유, 석탄, 비철, 그린 사업의 자원 / 원자재 부문과 IT, 오토 / 기계, 프로젝트, 화학, 철강 사업의 산업재 부문, 복합운송주선업, 창고 보관업 등의 물류 부문으로 구성. 대시 LG 그룹의 물류를 담당하는 판토스를 인수한 데 이어 판토스를 통해 하이로지스틱스를 인수하는 등 물류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음. 재무. 대시 LCD 패널 관련 트레이딩 물동량 감소에도 운임 상승에 따른 물류 부문의 양호한 성장과 인도네시아 갭 및 중국 신전 광산의 증산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석탄 및 팜오일 판가 인상, 트레이딩 부문의 마진율 개선 등에 힘입어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친환경 및 웰리스 사업의 전환, 한국유리공업 인수 효과가 기대되나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에 따른 교역량 감소, 물류 부문의 운임 안정화 등으로 외형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 듯. 2023년 6월 27일 13시 45분 기준 장중 LX 인터내셔널의 시가 총액은 1조 3,469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LX 인터내셔널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185위입니다. LX 인터내셔널의 상장 주식수는 3,876만 주입니다. LX 인터내셔널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LX 인터내셔널의 퍼은 2.77배이고 추정 퍼은 4.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1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5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29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2,86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2,544원이고 추정 EPS는 9,439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3배, 65,13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8.6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41,857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598억 원, 6,562억 원, 9,65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번지 616억 원, 5,403억 원, 7,793억 원입니다. LX 인터내셔널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54번지 21%이고 유보율은 1066.55%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